승희 씨 너무 야해. 승민 씨만 나가면 이렇게 되더라. 꼭 연기로 이어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박상우.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닝으로 박성우 씨의 명대사를 쳤어요. 아. 게릴라 하기에 딱 좋은 날씨구만. 네, 좀 덥네요. 한번 해보세요. 게릴라 하기에 딱 좋은 날씨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게릴라 데이터 출발! 출발!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지금 석조 주택. 예, 석조 저택. 아, 석조 저택 사리자.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처음 봤거든요. 언론 배급 시사회 때.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대박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왜냐면 이제 그 법정 신인에만 나와요. 예예. 예. 그러니까 바깥쪽 상황을 몰라요. 아. 고수랑 주혁 씨가 어떻게 연기하는지들 모르는데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영화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아, 박성웅이 정의롭게 나옵니다. 정의로운 검사, 냉철한 열혈 검사로 나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까지 영화도 뭐 악역이었지만 좀 약간 멋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은 건데요. 그렇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그렇죠. 남자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존재감. 그러니까요. 석조저택 살인사건. 서스펜스 스릴러는 어떤 남자분들에게 야, 인기가 많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 시민들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박성우 씨 너무 만났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두 군데만 기회가 있어요. 두 군데만? 찔러볼 수 있어요. 1번 찔러보세요. 안 돼. 자, 시작. 아, 어디를 찔러보세요? 이번에 영화를 한 편 멋지게 네. 찍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목은? 맨투맨? 맨투맨! 드라마. 드라마. 저기 있잖아, 저기. 맨 위에. 살인사건. 석조저택 살인사건. 그렇지. 정답, 정답! 자, 한 군데 더 찔러볼 수 있어요. 여기 찍으세요. 아,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느낌 어때? 아, 무서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샤님. 마들렌. 아. 한국 이름 유진. 아, 유진. 어, 이뻐. 무비스타. 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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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요. 무비스타 박성웅. 박성웅. Do you know? 아, 신세계. 아. 와. 신세계.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김재민 씨 진짜. 아, 정말 영어 정말 짧네요. 영어 못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얼굴 확 돌리네. 영어 못하니까. 영어 못하니까요. 어, 열혈 팬이요, 열혈 팬. 신세계 봤어요. 뭐 봤어요? 신세계요. 신세계. 신세계를 봤군요. 잘했습니다. 4년 전 영화인데. 지금 저 영화도 영화를 많이 안 좋아하는데 신세계를 챙겨봤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석조여태 살인사건은? 오늘 보러 가려고요, 끝나고. 오늘 안 하는데. 대봉이에요. 지금 대선 날 투표하시고 석조 저택 살인 사건 보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좋아요. 좋아요. 아,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아, 아이고 좋아하는 거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볼게. 시작. 재밌죠? 진짜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세상에 남자가 세 명이에요. 박성웅, 김주혁, 고수 한 명을 선택한다면 박성웅. 최고요? 네. 우리 오빠가 최고다. 네. 전국이 이제 선거철이니까 유세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오빠가 최고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고 시작. 어, 우리 오빠가 최고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멋있다. 그리고 키가 크다. 그리고 장사 박성우 때문이다. 아, 어, 그리고 1번 찐한포, 2번 백허그, 네? 3번 아주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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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허그. 아, 고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반응도 후끈했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성분을 잊지 못하겠어요.
아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다 딸뻘이라는 거. 22 막. 어? 첫사랑을 예, 실패 안 했으면 그냥 나올 뻘이요? 석조저택 살인사건. 네.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 영화를 선택하신 뭐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원작이 너무 좋았어요. 이화손톱이라는 그 소설이거든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의문에 가득 찬 여섯 발의 총성. 현장에는 누군가가 죽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그렇죠. 공방.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입니다. 대답하세요, 피고인! 첫 만남이 누구누구누구신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었나요? 아니요, 고수는 알고 있었고 지혁 씨는 처음 뵙고. 어땠어요, 첫인상? 그냥 좀 오리지널 서울 사람 같잖아요. 얄밉고 잘 살 것 같고 부잣집 아들 도련님 같은 느낌.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털털하고 털털하고 또 개구쟁이야. 아, 개구쟁이. 그쪽도 개구쟁이. 네, 개구쟁인데 공조도 봤거든요. 연기가 아 여긴 더 잘했어요. 여긴 더 잘. 석조저택은 여기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꾸 내 바운더를 껴서 가려. 악역은 난데. 근데 검사 역할을 맡았는데 그걸 누가 알았는지 사진이 있어요. 사진 좀 보세요. 하지 마. 이게 학창 시절인데. 하지 마. 이게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아, 이 친구분들이죠? 같이 졸업하는 이게 졸업사진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섯 분이 이렇게 다 키가 똑같이 혼자 크세요? 제가 이제 해명을 여기서 끝으로 하겠습니다. 연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연극하던 시절이었는데 외국 작품이었어요. 아~ 작가님이 저를 도발하신 거죠. 끼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역할? 제가 정갈하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얌전하다를 도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 태어나서 처음 염색하고 백바지에 처음 염색하고 귀를 처음 뚫고 백바지 입으셨는데 아니, 아니 진짜 처음 염색 가발이 아니래요. 내가 이게 사진 찍을 때 내가 알았겠냐고. 역할이 이제 원칙주의자니까 네.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아들이랑 약속? 뭐죠? 그냥 뭐 하자. 하면은 이제 그걸 지키려고 놀이동산 가자. 놀이동산 가자. 가면은 둘이 이걸 타고 있잖아요. 노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갈 탈 거를 가서 이렇게 줄을 먼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랑 똑같이 아빠들이 다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 타고 오면 이제 여기 와서 타고 넘겨주고 엄마가 그럼 또 우린 딴 데 가 있고. 어떻습니까?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주위에 많은 아버님들이 굉장히 그럴싸한 핑계를 대서 이제 그런 걸 빠져나가는데 아들과 약속은 지킨다는 원칙 뭐 특별한 이유가 왜냐면 평상시에 같이 못 있어주니까. 예, 네, 제가 출퇴근하는 거 다르죠. 네. 아들한테 편지 한번 쓰죠. 아들이 감동적인데.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엄마 아빠 옆에 그리고 박상우가 하고 싶은 거 그때서부터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제가 대본에 없는 걸 그냥 질문 드렸는데 오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대본에 있던데. 형. 드리비서처럼 해주세요 좀.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우의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로서 생활하고 또 연기하고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석조저택 화이팅! 빨리 잡아! 예! 석조저택 화이팅 잡아! 투표하시고 들어오세요. 화이팅! 박성우 씨와 함께한 유쾌한 만남 영화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